네, 이제 오늘은 마주어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남학 회양 스님과 이제 마조 스님에 대한 또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남학 회양 스님은 마조 스님이 강서에서 교화를 널리 편다는 소문을 듣고 대중에게 물으셨다. 이제 남학 회양 스님의 제자죠, 마조 스님이. 그래서 이제 제자의 안부가 궁금했던 겁니다. 이제 밑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법을 펴고 있으니까 그 법을 잘 펴고 있는지 제자가 궁금했던 거죠. 마조 도일이 대중을 위해서 설법을 하고 있느냐, 그 절에서 요즘 설법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이미 대중들을 위해서 마조 스님은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회양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마조에 대한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고, 제자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법을 잘 펴고 있는지, 안목은 어떤지, 좀더 밝아졌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스승으로서 제자가 궁금했던 것이죠. 아무도 이제 전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회양 스님이 스님 한 명을 마조 스님 계신 곳으로 보내서, 마조 스님이 이제 상당했을 때, 이렇게 법을 설하려고 이렇게 딱 법상에 올랐을 때, 그때 이제 질문을 해라.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거든 이제 기억해서 나한테 와서 알려줘라. 그러니까 이 스승이 제자의 안부가 궁금한데, 제자의 무슨 안부가 궁금하겠어요? 제자가 뭐 스승보다 더 젊을 텐데 뭐 늙진 않았나, 잘 살고 있나, 아프진 않나, 뭐 절은 잘 되나, 이런 세속적인 게 궁금하다기보다는 이제 이 제자의 안목이 이제 궁금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고 묻고는 무슨 말을 하거든 기억해서 오너라 하고 시켰어요. 그 스님이 이제 분부대로 가서 마조 스님이 상당했을 때 마조 스님에게 딱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절집안에서 뭐 문답이 오고 가면 전부 다 법에 대한 문답이에요. 어떻습니까? 뭐가 어떻냐는 소리예요. 법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법이 어떠냐 하고 묻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조 스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아온 30년, 출가하고 이렇게 깨닫고 나서 30년이 흘렀다, 이런 얘기죠.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그럭저럭 살아온 30년이 흘렀는데, 이제 단된장은 부족하지 않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 단된장이라는 게 이제 중국의 이제 우리 가장 필수적인 조미료, 뭐 미원 같은 거안 쓰지 요새? 모르겠네. 뭐 하여간 우리한테 필수 조미료 같은 소금, 뭐 된장 같은 이제 그런 거죠. 밀가루로 만든 이제 뭐 염장, 면장이라고 돼서 중국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조미료라 그래요. 핵심이 되는 조미료. 이게 없으면 중국 요리가 되지 않을 만큼 핵심이 되는 이제 조미료를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그 본래 면목, 자신의 본래 면목, 본분사, 주인공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가는 대로 그럭저럭 살아온 30년 동안, 이제는 30년 이렇게 보임을 하고 안목이 철저해지고 이러고 이제 30년을 살고 나니까, 이제는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구나. 이제 더 이상 이 본래 면목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이 법에 대한 안목이 전혀 뭐 부족하거나 남거나 하는 일 없이 아주 그 안목이 이제 전혀 흔들림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성품을 깨닫고 살아가면 어떻게 사느냐? 일 없이 산단 말이죠. 일 없이 산다. 그럭저럭 마음 가는 대로 산다. 그럭저럭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뭐, 막 엄청난 욕심을 부리며 살지도 않고, 그렇다고 욕심을 전혀 안 부려서 남들 보기에 뭐 일도 안 하고 이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연 따라 일해야 되면 일하고,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인연 가는 대로, 인연 주어진 대로, 그럭저럭. 그러니까 일을 할거다 하면서도 일이 없고, 할거다 하면서도 그냥 뭐할일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그렇게 이제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돌아와서 남학 회양 스님에게 말씀드렸더니, 회양 스님은 그렇구나 하고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이 옛날 스님들은, 항상 조사 스님들은 이 제자들의 안목을 보고 나서도 아주 적극 긍정해주질 않습니다. 야, 훌륭하다. 야, 역시 내 제자 훌륭하구나. 이런 얘기를 일체 안 해요. 조금 괜찮다 싶으면
고개 한번 끄덕이면 이게 최고의 긍정인 것이고, 스승도 제자를 막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인정해주면 그 제자를 그르치는 게 된다. 왜냐면 인정해주게 되면 그 인정해주는 거기에 머물러서, 뭔가가 있어야 인정해줄 뭔가가 있어야 인정을 해줄 거 아니겠어요? 인정해줄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을 때, 그게 법을 인가하는 건데, 그러니 그걸 인가한다라는 딱 인정해주는 이런 게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스승이 제자의 법을 인정해주잖아요? 스승이 제자의 법을 딱 인정해주면, 제자가 도리어 스승을 탁 쳐버립니다. 뭘 인정해줄 게 있다고 스승님은 저를 인정하십니까? 하고, 오히려 스승한테 막 대들죠. 오히려 막 스승한테 치고, 이럴 정도로 아주 그 법에 대한 안목에 있어서는, 평소에도 그러고 사는 게 아니겠죠. 평소에는 막 밥 먹고 빨래하고 막 이러고 살겠지만, 법에 대한 안목을 묻는, 이 법의 안목을 묻는 자리에서는 아주 스승이고 제자고 아주 막 그 철저한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활활발발하게 나왔던 것이죠. 또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또 하나 있는데, 스님의, 마조 스님의 입실 제자, 딱 1대1로 델다 놓고서 가르친 제자만 해도 139명이 있었다. 보통 이제 입실 제자 하면 얼추 이제 주로는 그럴 거예요. 주로 이제 견성하고 이제 보임을 하는 제자 뭐 이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 뭐 생각이 듭니다. 입실 제자가 139명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마조록의 얘기고요. 이제 조당 집에서 보면 가까이서 모시던 제자가 88명이 있었다 그러고, 스님을 따르던 승도 왔다 갔다 하면서 스님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다 합친다면 천여 명이라고 이렇게 전해질 정도로 마조 스님의 법이 아주 유명했던 것이죠. 제가 이 마조 스님을 먼저 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육조단경은 이제 전에 있던 절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고, 그걸 떠나서 이제 육조 스님이 이제 선의 어떤 우리 뭐 조계종 할 때 그 조계가 육조 스님을 얘기하니까, 육조 스님이 선의 가장 중요하신 분이잖아요. 육조 스님 밑에 남학회양이고, 남학회양 밑에가 마조도일, 지금 하고 있는 마조인 겁니다. 지금 남학회양과 마조도일의 이야기가 좀 전에 오고 간 거죠. 즉 육조 스님의 직계 제자, 직계 손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학회양보다는 이제 마조 스님이 이제 어록이 남아 있고, 아주 그 이 조사선의 아주 그 뭐랄까 이제 이 육조 스님의 경전은 육조단경이라고 하지만 좀 설명이 친절한 설명이 구구절절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에서는 이렇게 막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구차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선이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조 때 가면은 조금 이제 섞여요. 설명해 주는 방식과 딱 법을 드러내는 직진심을 곧장 해주는 방법이 좀 섞이고, 또 이제 임제 어록이 이제 어록의 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임제 어록을 알려면 이 마조를 먼저 알아야 돼요. 마조 밑에가 황벽이고 황벽 밑에가 임제니까, 그래서 이제 마조어록,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임제어록을 먼저 공부하는 게 낫겠나 싶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황벽의 어록인 전신법이요, 완능록도 좀 좋죠. 이렇게 이제 입실제가 이렇게 됐고, 또 전등록에는 보면 그 전기가 수록된 사람만 75명이 있었고, 이름만 목록에 보이는 사람이 또한 63명이어서 그 70명, 60명이 합치면 뭐 100몇 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고, 또 황벽 스님이 얘기하기로는, 스승을 이제 얘기하는 거에 보면 황벽 스님이 얘기하기로는 마조 스님, 마대사 문화에 88인이 있어서 도량을 꽉 메우고 있었다. 근데 이제 황벽 스님은 그럽니다. 마조의 제자죠. 황벽 스님은 88명의 어떤 문화생이 있어서 도량을 꽉 메우고 있었지만, 마조 스님의 마대사에 진정한 법안을 얻은 자는 겨우 한둘 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공부가 견성을 하기도 뭐 어렵지만, 뭐 혹은 쉬울 수도 있지만, 견성을 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으나, 이제 견성 이후에 보임을, 철저한 보임을 통해서 완전히 법의 안목이 확실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이렇게 100명, 200명 있었어도 그래도 한둘밖에 없었다 그래요. 육조 스님 밑에도 뭐 10대 제자가 있었지만, 뭐 이렇게 참 걸출했던 제자들은 또 몇몇 손을 꼽고요. 또 이렇게 남학회양 밑에도 마조를 비롯한 몇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남학회양 밑에도 뭐 서당 지장 남전 보원 뭐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래도 남학회양 밑에는 많은 제자들이 그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황벽 스님의 안목으로 봤을 때 꼽을 만한 제자를 한둘 정도라고 본 거예요. 사실 이제 마조 스님의 밑에로 내려가면요, 남전 보원이 있고 남전 보원 밑에 조주 스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주 고불이라고 부르는 남전과 조주 고불이 있고요. 또 마조 스님 밑에 이렇게 백장과 황벽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백장을 뺐네요. 네, 백장과 그 백장 밑에 황벽이 또 황벽 밑에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맥만 해도 아주 걸출했던 아주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법맥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단한 마조 스님의 그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 사이에서도 안목을 딱 쳐주는 사람은 한둘이었다고 하니, 아, 참 이더목을 보면서 야, 참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발심이 저 또한 더 굳어진달까? 이렇게 큰 스승 밑에도 이렇게 정말 훌륭한 안목을 갖춘 스님이 한둘밖에 없다니, 이제 그냥 망상을 해봤죠. 야, 내가 마조 스님 밑에 있으면 발뼈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참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입실 제자가 139명이었는데 각자 한 지방에 선지식이 되어서 그 139명의 스님들이 각자 한 지방에 선지식이 되어서 더더욱 끝없는 교화를 펼쳤다고 하니, 그러니 이 마조 스님 밑에 스님분들부터를 선의 황금기라고 부를 만하죠. 이 마조 스님의 제자만 해도 막 100여 명 이상이 되는 스님들이 나름 견성하고 보임을 하면서 각 지방에 가서 이렇게 절을 열고 사찰을 열어서 제자들을 키워냈을 거니까 그 밑에 공부했던 스님들까지 하면 막 수백, 수천 명 이상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 당시를 우리가 선의 황금기라고 하는 겁니다. 선의 황금기를 열어 제낀 그 가장 걸출했던 네 명의 그 이제 맥을, 육조 스님의 맥을 이렇게 마조, 백장, 황벽, 임재라고 해서 네 분을 사가 어록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네 분의 어록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 맥만 해도 그렇게 걸출했는데 나머지 다른 이게 지류에 있는 수많은 공부인들이 이렇게 그 당시 있었던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안목 갖춘 스님들이 많진 않겠지만 지금의 시대는 이렇게 많아봐야 100명, 200명, 300명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앞으로 올 우리 이 마음 공부의 시대는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은 훌륭한 스님들이 이렇게 막 몇천 명 정도가 아니라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배출되지 않을까, 앞으로의 미래에는. 그러니까 돌아올 제2의 황금기, 선의 황금기가 앞으로 이 시대에 펼쳐진다면 그것은 이렇게 몇백 명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의 미래 시대는. 지금 이미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이렇게 항상 불교는 제자들을 가리킨 다음에 이걸 끝까지 묶어두지 않는 거죠. 항상 하산하도록 해서 당신이 또 그 밑에 제자들을 키우고 이 법을 전해서, 왜냐면 부처님은 60명의 아라한이 처음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60명을 아라한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제자가 60명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아라한과를 증득한 그 60명의 제자들에게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그 당시 좀 젊으셔서 그랬는지 부처님도 그 당시 나이가 35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한 명쯤은 남겨서 나를 시봉해라 이럴 법한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60명 전원에게 한 명이 그것도 둘이 짝지어서 가지 마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전부 다 60명이 각자 다른 지방으로 가서 법을 펴라 그랬습니다. 이 60명한테 너희들 내 제자가 되어서 불교라는 교세를 확장해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불교라는 종교도 없었고, 종교는 없어요. 부처님은 만든 적이 없어요. 부처님의 오로지 목적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60명한테 너희들 갔다가 나중에 내가 교세 확장되면 다시 와라 뭐 이렇게 했어요. 공부가 미진하면 와서 다시 해야 되겠지만 너가 법의 안목이 확실하다면 이제 한 길로 두 사람이 같이 가지 말고 각자 자기 길을 가서 괴로움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구제하거라, 사성제를 설하거라 이랬어요. 괴로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소멸시켜 주거라,
부처님의 가르침 그거예요. 괴로움을 소멸시켜 주거라.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이것만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 사성지야말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야말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많지만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로 포섭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불교 교세를 확장할 마음이 없었어요. 종교라는, 불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적도 없고 그냥 법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는 외도들, 타종교, 바라문, 별의별 다른 종교, 쉽게 말해 목사 신부님 같은 예를 든다면 요즘으로 말하면 다른 종교 성직자들이 부처님 제자가 엄청 많이 됐습니다.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법을 편 거예요. 법을 편 거. 그러니까 지금에 필요한 불교가 정말 새롭게 세상을 구제하려면 불교라는 틀 안에 불교를 가두면 불교는 어디에도 갇힐 수가 없어요. 불교라는 틀, 명자에 명상이잖아요. 이름과 모양이잖아요. 불교라는 이름의 불교를 가둬버리면 불교를 죽이는 일이에요. 사실은 불교 경전에 얼마나 명상을 깨뜨려라, 명상에 허덕인다는 얘기가 나와요. 명, 이름과 상, 모양. 우리는 불교하면 사람들마다 불교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런 게 불교야, 이런 게 기독교야, 이런 게 천주교야 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양, 이미지가 누구나 자기 머릿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교하면 좋은 이미지,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걸 상이라 그래요. 불교는 명상을 깨뜨리는 종교예요. 이름을 깨고 상을 깨뜨리는, 그걸 깨지 않으면 깨달음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불교라는 상을 만들어 놓고 불교라는 이름을 만들어 놓고 불교 아래로 집합해라, 그래서 불교 교사를 확장하겠다, 그거는 진정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뜻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오래 방편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방편을 그냥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방편의 효용가치가 여전히 있으니까 방편의 효용가치를 따를 뿐이지 우리는 그 방편의 효용가치를 조 또한 따르고 있죠.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 있는 다양한 문화,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내려온 좋은 전통이니까 따르는 것이지 그게 법의 안목으로 본다면 깨뜨리고 싶은 게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그거지만 그냥 문화로서 또 존중받을 우리 고유의 문화니까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따르고 인정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인 것이죠. 누가 우리 법당에 제가 설법하는데 뒤에 과일 떡이 막 올라가 있으니까 스님 그 왜 그렇게 저를 금치를 막 해놓고 스님은 그렇게 법을 가르친다고 하시면서 왜 뒤에 보면 부처님이 막 금치를 돼 있고 왜 막 그렇게 막 그 떡이랑 과일을 막 싸울려 놨습니까? 그런 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지식 스님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 사람의 안목을 밝혀주기 위해서 싹 쓸어버려요. 모든 방편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스승이 절에 가서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삼배를 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쌀공양을 올리고 꽃공양을 올리고 마지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벽인가? 그 황벽 스님이 있을 때 밑에 임금이 이제 잠깐 절에 와가지고 행자 생활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일이 왕왕 있었으니까 그 왕자가 이제 절에 와서 행자 생활을 했는데 이 왕자가 지가 이제 왕자라서 그런지 큰 스님에게 황벽 큰 스님에게 대뜸 물었습니다. 스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싹 쓸어버리라고 모든 상을 다 타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스님께서는 그렇게 상을 타파하고 사시는 스님께서 왜 부처님께 그렇게 절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대 맞았죠. 한 대 맞으면서 큰 스님들은 항상 하시는 말씀 그겁니다. 쓸어버릴 때는 과감하게 싹 쓸어버리고 그러나 왕창 그것까지도 다 쓸어버리는 제자들에게는 다시 또 혼을 냅니다. 그렇게 싹 쓸어버려서는 안 된다. 싹 쓸어버리지만 쓸어버린 바 없이 다시 예법은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자에게도 그랬어요. 법으로서는 쓸어버려야 하지만 예법으로서는 마땅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예법으로서는 지킨다. 이게 이제 진짜 색즉시 공이지만 공즉시 색을 다시 실천하는 거죠. 그게 중도입니다. 공만 옳다라고 해서 그냥 싹 쓸어버리는 것만 해버리면 색즉시 공만 딱 설해버리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였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싹 쓸어버려서 공을 체득한다면 공에만 빠져가지고 사로잡혀 있으면 그는 밥은 바른 법을 펼 수 없어요. 다시 살아나서 다시 이제 예불도 하고 공양도 올리고 절에서 하는 문화 전통 다 지키고 그대로 예법을 다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게 활발하게 죽었으면서도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돌입니다. 색색시공이지만 다시 공직시색으로 중도의 안목을 밝히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싹 쓸어버린다고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안목에서, 저의 안목에서도 지금 싹 쓸어버려서는 안 될 판인데 여러분의 안목에서 그냥 공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나서는 스님 그렇게 싹 쓸어버려야지 뭐 이러면 됩니까 저러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 왕자처럼 한 대 맞을 일이죠. 그러니까 공에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자칫 공에 치우쳐서 나는 선을 공부한다 하면서 다른 절에 가서 다른 스님들 앞에서 막 괜히 어깨 으쓱해가지고 스님 그것도 쓸어버리지 않고 뭐 하십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다른 신도님들 뭐 기도할 때 기도가 뭔 공덕이 있다고 기도를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들에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간절하게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니까 열심히 기도하시도록 참 거룩하시다고 칭찬해 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마음이 열리면 야, 이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부처님도 이렇게 단계별로 설법을 하셨다니 좀 더 좋은 가르침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막 기도한다고 기복이라고 몰아붙이고 그래선 안 된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 금년사 왔을 때는 막 왜 그런 기복을 하느냐 수행도 할 필요 없다 하고 막 몰아붙였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다 아시니까 이제는 이제 공을 다 아니까 이제 다시 공직시색을 다시 중도를 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싹 쓸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참 뭐 법회 중 여담이지만 저는 우리 금년사에 와서 정말 너무 감동한 것은요 이건 정말 제가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불자들도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절을 처음 봤어요. 아마 딴 절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불교는 이래야 되거든요. 신도님들의 자세랄까? 이게 이래야 되는데 우리 금년사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여기만 나와보셨으니까 40년 동안 모르시겠지만 제가 우리 금년사 보니까 금년사 많은 노보살님들 또 역대 회장하신 분들, 고문님들, 뭐 지금 현재 임원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뭐 화합하고 다투지 않고 패를 나누지 않고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이분들 가운데 보니까 이제 한 1년 지나고 되니까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만 조용히 제가 사실은 뭐 마음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공부를 참 깊이 있게 꽤 오랫동안 아주 깊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의외로 곳곳에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1도 티를 안 내고 모든 사람의 똑같이 겸손하게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근데 이런 절 또 하나 처음 본 게 뭐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당연한 건지 몰라도 참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작은 거 하나조차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아는 게 하나조차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참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서도 많은 절들에 가면 역대 주지 스님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 스님은 이랬네, 저 스님은 저랬네, 이 스님은 뭘 못했네, 저 스님은 뭘 못했네, 욕도 하고 뭐 이런 게 은근히 있어요. 근데 그게 신도님들이 패가 나뉘어가지고 나뉘면 그 스님도 좀 더 친한 그룹이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욕도 하고 이런 게 다반사처럼 일어나요. 어느 절이든. 근데 이 참 금년사는 저도 대충은 알거든요. 역대 주지 스님 어떤 분들이 계신지. 지금 금년사 신도님들은 정말 제가 한 번도 못 들어서 한 번도 평 자체를 안 해요. 참 거룩하신 참 정말 열심히 하시는 공부인으로서 또 안목이 아주 갖춰진 안목이 정말 큰 스님들 못지않게 갖춰진 노보살님들도 기복적으로 막 얘기하는 스님을 만나도 그냥 거룩하게 존중하고 스님으로서 존중하고 다 이런 모습. 그리고 다 뒤에서 욕 안 해요. 근데 그런 게 어찌 보면 좀 작은 거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야, 참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고참 노보사님들 밑에서 훌륭하신 젊은 또 이렇게 신참 신도님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상을 내고 이렇게 보지 않아 주시니까 참 너무 이렇게 제가 감사하고. 근데 요즘 또 이렇게 막 새로 오신 이런 분들한테도 많은 분들이 서로 제가 어깨 너머로 들었어요. 처음 왔던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이래저래 금년사 왔다 갔다고 하면서 이메일로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 몇 사람이 그런 걸 보내왔더라고요. 뭐라냐면 혼자서 서울에서 뭐 인천에서 무슨 어디에서 혼자 되게 떨린 마음으로 그냥 법문만 조용히 듣고 와야지 하고 왔다 참석하고 쓱 가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또 노보살님들이 그냥 이렇게 말 걸어주고 저기 가면 방석 있으니까 와서 깔아라, 뭐 어떻게 앉으면 된다, 어떻게 오게 됐느냐, 어디서 왔느냐, 젊은 사람들이 기특하다, 뭐 이렇게 말 걸어주고, 심지어 어떤 보살님은 이렇게 나가면서까지 같이 나가서 뭐 커피도 한잔 사 먹었다라고, 밥도 사주더라고, 뭐 저기 저 광안리 부산 왔으니까, 기왕 왔으니까 여기저기 어디 구경 가면 좋다고 얘기도 하고, 너무 따뜻하게 해주셔서 너무 참 그 좋았다, 뭐 또 도량도 또 너무 아름답고 참 좋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다 그렇게 우리 참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가풍이 아닌가 싶어요. 공부하는 절 집안의 가풍이, 제가 참 느낀 게 아 참 스님이 가풍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신도님들의 가풍을 만드는 것이구나. 이 금년사는 보니까 스님이 가풍을 만든 게 아니라 신도님들이 가풍을 만들어낸 이런 절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어떤 스님이 오더라도 이 가풍이 무너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점들은 참 전국에 있는 많은 신도님들도 정말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자신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또 그러니까 이치는 이치대로 확실하고 현상은 현상계대로 걸림없다, 이게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이치는 이치대로 공부하는 것이고 현상계는 현상계대로 또 겸손하게 하는 게, 선어록을 보면 스님들이 막 뭐 싸우는 것 같고 막 스승 제자 없이 막 그냥 내치는 것 같고 막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거는 이치로 법담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사로이까지 막 맨날 이러고 쌈박질하고 살겠어요? 법이 오고 갈 때와 또 이 현상 세계에서는 또 다른 것이죠. 이 스님께서는 정원 4년, 이게 788년이에요. 정월 중에 건창 성문상에 올라 습석을 거닐다가 평탄한 골짜기를 보더니 시자에게 말씀하셨다. 마조 스님이 시자에게 이랬습니다. 이 썩어질 내 몸이 다음 달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겠구나 하고 산에 올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도 이제 곧 죽겠구나 하고 이제 마조 스님이 말년에 이렇게 제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 달에 이곳으로 와서 죽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말씀을 끝내고 돌아와서 이윽고 병든 기색을 보이셨다. 원주가 문안을 드렸다. 원주는 이제 스님들의 소임 중에 그 사찰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스님을 원주라고 합니다. 원주가 문안을 드렸다. 스님께서는 요즘 건강이 어떠십니까? 하고, 요즘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스님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유명한 얘기죠. 일면불 월면불 해서 날마다 부처를 만나고 달마다 부처를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월 1일 목욕하고 가보자 한 채 인멸하셨다. 원화 연중에 대적선사를 시호하고 탑은 대장엄이라 하였다. 이제 마조 스님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죠.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해서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몸으로 본다면, 육신의 현상으로 놓고 본다면, 육신으로 놓고 본다면 매일매일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님께서는 날마다 그 아픈 병 중에 와중에 날마다 부처를 만나고 달마다 부처를 만난다, 이게 안목을 밝히신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법의 안목이 확실해지면 노병사를 뛰어넘는다라는 말이 이 얘기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 할지라도 이 마음자리 본성자리는 이 자신의 본래 면목은 한치도 오염됨이 없고 한치도 훼손됨이 없는 겁니다. 아픈 동안에도 몸이 아플 뿐이지 이 법이 아플 수가 없어요. 법은 한치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와중에, 죽음이 코앞에 닥쳐 있는 이 와중에,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고팔고라고 하는 그 세 가지 고름이
다 찾아온 거잖아요. 인간 사고 중에 가장 큰 세 가지 괴로움이 몽창 찾아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면불, 월면불이다. 날마다 부처님을 만나고 달마다 매 순간 부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는다. 늘 부처님을 챙겨나고 있다. 늘 부처와 하나로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법의 힘입니다. 법이 밝아진다고 해서 몸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죠. 그처럼 죽을 때가 되면 죽고 병이 들 때가 되면 병이 들고 기력이 쇠할 때가 되면 기력이 쇠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없으면 법을 깨달아도 가난할 수 있고 욕먹을 사람은 욕먹을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습 때문에 또 옛날에 했던 어떤 업 때문에 욕먹을 수 있죠. 그러면 욕먹는 거예요.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회사 회장님이 됐어요. 회장님이 공부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가 세계 100대 가는 기업, 세계 1등 가는 기업이 되겠다. 반드시 그렇진 않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법계와 사법계, 법화경에서도 이법계는 이법계대로 그 법의 세계가 완전하고 사법계는 사법계대로 그 법의 세계가 완전한 거예요. 이치의 세계는 이치의 세계대로의 법칙이 있어요. 인간부의 법칙이 있고 진리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 나름의 법칙이 있어요. 현상세계에서 무너지고 막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이러는 거는 현상세계 얘기지 법에서는 무너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법의 안목에서 보면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죠. 현상세계에서 본다면 망했는데 법의 안목에서 보면 그게 망한 게 아니에요. 회장님이 깨닫고 나서 망해도 마음은 일면불, 월면불이에요. 회사가 망해도 겉으로 봤을 때는 망한 거지만 그 망한 일이 깨닫고 나면 망한 일이 절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업따라 어느 정도 갈 건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그 늘 부처님인 거죠. 늘 일면불인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중생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행복하고 완전히 행복하면 행복한 거지 어떻게 불행한데도 행복한 게 가능합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현상세계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중생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것을 보고는 부처님도 죽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도 죽었으니까 우리가 현상세계로 봤을 때 죽은 거거든요. 현상으로 보면 중생의 눈으로 보면 모양으로 보면 상으로 보면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달았다 해놓고서 죽었잖아. 그게 무슨 깨달음인가? 노병사를 초월했다고 해놓고 생노병사를 해결했다고 해놓고 부처님도 늙고 병들고 죽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법의 안목이 없으면 그렇게밖에 얘기 못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법의 안목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옛날에 제 대학교 때 그때 이제 도인이라고 했던 분이 그런 법문을 하신 기억이 나요.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다고 한 번만 더 말해봐라. 어디서 오는 게 어디서 오느냐? 저는 지난달에 분명 여행 갔다 왔습니다. 어딜 갔다 오느냐?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다. 공부니라면 오고 갔지만 오고 갔지 않은 줄을 알아야 한다. 이게 겉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오고 가도 오도 간 바가 없구나 하고 믿으면서 들어가서 내가 이것을 믿고 들어가고 이걸 공부로 삼아야지 어떻게 오고 갔는데 오고 가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나 하고 반발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일단 믿고 그러고 나서 그걸 화두처럼 왜 오고 갔는데 오고 가지 않았다고 했을까 하고 이걸 화두처럼 내가 내 마음에서 머리로 헤아리는 게 아니라 가슴이 답답하게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공부의 길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뭐 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나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게 되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오고 가는데 왜 오고 가지 않는다 했을까 그게 늘 이렇게 제 마음속에 콱 막혀 있더라고요. 분명히 난 학교도 가고 집에도 가고 술 먹으러도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오고 가고 맨날 했는데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뭔 소식이냐.
이처럼 이렇게 이 부처님 스님께서 늙고 병들고 죽기 직전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목은 한치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늘 일면불이고 월면불이다. 늘 부처님을 만나는 데는 한치의 흔들림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법의 자리에서는. 법의 자리는 죽고 사는 게 없으니까 몸이 마조 스님이 아닌 거예요. 몸이 마조 스님은 오고 가고 죽고 살지만 불레 불고 오고 가는 게 없어요. 몸이 나니까 오고 간다고 생각하죠. 몸이 내가 나겠어요. 느낌, 생각, 감정이 나겠어요. 몸이 내가 아니고 느낀 생각, 감정이 아니고 그 시체 끌고 다니는 그 자기 본성, 그게 진짜 나예요. 그거는 불이법, 둘이 아니라서 온 우주 법계의 편만에 있는데 어디로 오고 어디로 가요? 다 부처님 손바닥이죠. 거기가 거기에 와도 온 게 없고 가도 간 게 없어요. 동서남북이 없어요. 시간이 없고 방위가 없어요. 그냥 한 자리지. 그 한 자리지. 이 자리 저 자리가 둘러나냐 이랬지? 안타. 그러니까 천만리를 가도 한 발자국도 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도망가려고 해도 삼장법사 손바닥에 부처님 손바닥 앞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에게는 와도 온 게 없고 가도 간 게 없으니까.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잘 나가고 건강하고 죽지도 않고 이런 인생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생은 누가 추구해요? 뭐 진시황 같은 사람이 무슨 불로초를 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불로초를 구해서 죽지 않기를 바라고 늙지 않기를 바라고 병들지 않기를 바란다? 세속적인 성공을 바란다? 그러면 저 어디 저 서울에 무슨 경제 강의 뭐 이런 데 가야지. 저러면 안 되겠죠. 그죠? 아니면 의학 강의 하는데 들으러 가야지. 여기 오면 안 되겠죠. 여기는 물론 확실한 건 뭐냐면 마음 공부를 하면 세속적으로도 좋아져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런 표현을 쓰죠. 경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 파라미타 하기 위해 부처님 세계로 가는 길목에는 가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가지 않아도 가려고 발심해서 이 마음 공부를 하러 시작만 해도 가는 길의 경치가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경치를 마주한다. 중간에 쉬는 동네에 가서 쉬기만 해도 화성의 비유처럼 아주 먹을 것이 풍족하고 이런 곳을 만난다. 그 주변 경치가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마음 공부의 길을 가면 부수적으로, 이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세계도 좋아지는 일들, 건강에. 왜냐면 몸을 망치는 거, 병은 어디서 오겠어요? 분별망상, 생각의 병이에요. 대부분의 병은. 근데 생각이 깔끔해지니까 생각의 병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해지죠. 그 부수적인 효능치고는 너무 좋은 효능이죠. 그 어떤 병원에서도 치유하지 못하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마음이 바뀌면 병이 다 사라지죠. 싹 다 사라지진 않아도 상당히 사라지죠. 분별망상에서는 병은 깔끔하게 다 사라지겠죠. 남들과 싸울 일이 없죠. 부딪힐 일이 없죠. 내 고집 불의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과 부딪히는 데서는, 인간관계에서는 괴로움? 그게 없어져요. 그럼 사실 일하면서 힘든 게, 일이 힘든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게 더 힘든 거거든요. 그럼 직장 생활이 행복해져요. 부딪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이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그러면 일도 더 잘 풀리겠죠. 내가 늘 복 짓는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복을 많이 저절로 짓게 되니까 복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 측면을 얘기해서 마음 공부하면, 절에 와서 기도하면 뭐든지 다 돼.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 공부를 하면 부수적인 효과, 부수적이라고 말한 것은 작은 효과라서 부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어마어마한 효과죠. 그런데 수행자라면 그걸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부수적인 효과라고 봐야지. 그걸 목적으로 마음 공부한다면 그거는 잘못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 현실 세계가 놀랍게 바뀝니다. 현실에 괴로운 일이 없어져요. 그런데 괴로운 일이
남들이 보기도 괴로운 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내 안목에선 괴로운 게 없어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괴롭죠. 그러면 그 앞에서 연극은 해줘. 뭐 아는 큰 스님, 제 아는 저 큰 스님께서 그러시대. 스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절 살림도 그렇고 힘들지 않으세요? 비가 많이 왔다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아 비가 왔는데 뭐 다 같이 나가서 물골 돌리고 하면서 뭐 고생했지 뭐 그러고 사는 거지 뭐.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진 않으세요? 그랬더니 뭐 금년산점 어때? 그래서 뭐 그럭저럭 하여간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뭐 내한테 얘기지만 뭐 주변 스님들이 물어보면 다들 힘들어하는데 나는 잘 돼요 이러면은 그것도 재수 없잖아. 그러니까 같이 힘든 척 하는 거지 뭐. 힘들 게 뭐 있어 저래서. 같이 힘든 척 해주지. 스님들이 전화 오면 같이 아는 소리도 해준다. 그러면서 허허하고 웃으신단 말이죠. 뭐 그러는 거죠. 힘들다고 하면 막 같이 힘든 척은 해주는 거죠. 그게 자비심이고 그게 동사섭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같이 힘든 척 한다니까요. 겉으로는. 근데 자신의 내면에는 뭐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일면불, 월면불이죠. 늘. 당장 내일 죽을 건데도 일면불, 원면불 하잖아요. 법의 안목을 모르니까. 법을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게 법석이 아니면 야, 내 몸이 아프다. 신음소리도 내겠죠, 당연히. 이 공부는 이렇게 하되 하는 법 없이 하는 겁니다. 이 공부가 얼마나 정말 정말 위대한 공부입니까? 그러니까 공부한네 하고 공부한 지 잘난 척 할 수가 없는 공부예요, 이 공부가. 이 법의 자리에서나 그냥 저도 지금 법문 자리니까 제 잘난 척하고 막 이렇게 다 아는 척하고 법문을 하는 거지. 부처님 법문을 제가 도둑질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또 여러분의 분별 망상을 도둑질해서 빼앗고 그래서 선지식 스님들을 도적이라고 불렀어요, 스스로를. 제 신도님들의 분별 망상을 잘 뺏는 놈이 돼야 된다. 큰 도둑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고백을 하면 제가 뭐가 잘난 게 있어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정말 옛날에 이러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깨달아서 세상을 지배하고 싶었어요. 깨달아서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고 내가 이렇게 잘난 놈이다라는 걸 자랑하며 살고 싶었어요. 그게 깨달음인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정말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어요. 정말. 뭔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정말 똑같구나라는 사실이 확인될 뿐이지. 그래서 이 공부가 좋은 공부인 거예요. 이 공부가. 제가 참 공부인들, 공부하는 스님들도 그렇고 만나보면 참 이 공부가 좋은 공부예요.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만나보세요.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스님 이러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아상이 딱 차 있어요. 남들 만나도 딱 자신의 아상을 딱 가지고 겸손한 척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왜냐면 그건 진짜 실제로 대단한 거니까. 돈이 많은 건 실제로 대단한 거잖아요.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한 거잖아요. 실제 대단한 거잖아요. 현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 법으로 봤을 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건데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자랑질 좀 하고 싶은데 자랑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 공부가 좋은 공부예요. 정말 대단한 공부이고. 그러니까 공부할수록 고개를 숙이고 하심하고 겸손해지고 법의 자리에서 스님들이 막 이렇게 신도님들을 오시면 막 그냥 법거량으로 콱콱 내리누르고 막 심지어는 막 그냥 저희 큰 스님이 막 아상을 막 깨뜨려 주기 위해서 아주 막 못난 놈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심하라고 행자님들이나 막 이런 분들한테 아주 힘든 일 막 시키고 이러는 거는 그 공부시키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거는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렇게 스승이 나한테 그렇게 막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는 진짜 고마운 일이죠. 그런 스승이 없으니까. 요즘에 그랬다가는 감옥 가고. 그 정도의 애정이 없으면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방할, 소리 뻑 지르고, 한 대 때려주는 게, 그런 스승은 이제 못 만나요. 한 대 스승이 때려줬다가는 감옥 가야 되니까. 또 지금 또 그런 제자도 또 요즘에는 잘 없고.
너무 또 길게 하면,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시중 법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